가나니아 가나니아 시작 가나니아 그렇지 가나니아 원수녀노 가나니아 잘한다. 국이라 하는 것은 이건변은 잘 타는 곳. 국이라 하는 것은 이건변은 잘 타는 곳. 북두 칠성님이 봉 마련을 하셨던가 북두 칠성님이 봉마련을 하셨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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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신지왕지미 집자리에 떨어질 적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은 명과수복을 참지오느냐 정지하느냐 무술 전에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놓이고요 무술 전에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놓이고요 웬일이라 한 말이냐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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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거리고 앉아서 설리 허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잘한다 가나니아 가나니아 독이라 하는 것은 하면은 잘 타는 곳 북두 칠성님이 봉마련을 하셨던가 북두 칠성님이 봉 마련을 하셨던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은 삼신제왕님
나를 첨지하느냐. 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너희 걸겨 없을 연의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너희 허여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허벅거리고 앉아서 설리군다 허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너무 잘하네. 도래가이 참 저 초라니. 가난 탈출해야지. 이제 이거 하고 이렇게 흥보가를 좀 오고 이렇게 박도 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입고 나서 춘향가로 건너가면 춘향가로 훨씬 잘할 거야. 우리 춘향가 맛도 좀 봐야 되잖아. 어느 정도 하고서. 하반기쯤이나 춘향가로 넘어가야 돼. 하반기. 여름 지나서 하반기부터 춘향가로 가. 그 여름까지 이거를 좀 이 홍보가를 진진하니 뒤에 나가고 앞에 돌려서 하고 그런데 하고. 뭐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춘향이 아주 독하잖아요. 흥보 말하고. 독하죠. 그 매를 견뎌내잖아요. 그 그러고 저기 봐야 목숨 걸고 저기 사또하고 싸우잖아. 엄청 싸우나. 사납죠. 가난이 힘든 거예요.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말하면 최양이가 되게 잘 오고 1라운드 아웃이야. 그래. 왜냐면 여기는 엄마라 독하긴 한데 여긴 남편도 있고 의지할 데가 많이 있어. 춘향이는 16살이야. 16살에 이별을 한단 말이야. 그 기생의 딸로 그렇게 해가고 저기 해서 그러면 그 나이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신세가 어떻게 되겠어?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울면서 푸악질을 하면서 하는데 애간장 끊어져. 그렇게 해야 돼 거기는. 춘향이가 이들하고 놀 때로 또 얼마나 또 그렇지, 열정적으로 놀죠. 정열적으로. 물불 안 가리죠. 그러니까 춘향 엄마가 그러잖아요. 잔살 구겨진 그 옷 하며 다 그걸 하면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얼마나 격정의 밤을 보냈을까 하는 거를 엄마가 나레이션을 해요. 여기서. 그 옷이 잔살 구겨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도 예쁘고 섬세하고 정말 그렇게 예쁘게 그거를 월매가 그거를 그렇게 묘사를 해. 말을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읽으면은 눈물 날라. 그냥 아름답고 눈물 나. 어쩜 이렇게 섬세한 표현들을 저렇게 했을까. 섬세하게. 그 엄마가 그 눈길로 자기도 그런 격정의 세월을 보냈잖아. 그리고 이제 퇴기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열정이 좀 식고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관조하는 거잖아. 그리고 바라보는 거야. 딸의 그 열정이 불타서 하는 그때 자기도 그런 뜨거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립고 또 막 그러겠어. 향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텀텀이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놀아라 원래 거기서 나오는 거야. 놀아라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스럽게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서 춘향 엄마가 부르는 노래지. 다른 방에서 불렀겠죠. 아니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저쪽에서 방에서 놀고 이쪽에서 마루에서 탁 걸쳐앉아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 저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놀아라 놀고지 힘별은 못나니 화가 무시비길 홍이요 쳐다르도 참연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늘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요거는 그렇게 나이 든 여인이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이 회한을 품고서 부르는 노래인 거야. 그리고 그걸 다 보면서 그 젊은 사람, 그 자기 자식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지. 근데 부지런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라. 나이 들면 사랑도 못해. 그거거든. 좋은 때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회한에 차서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야. 얼마나 슬픈지 몰라 이 노래가. 나이 들어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게 그렇게 슬픈 노래일 수가 없어. 참 슬프지. 한참 춘향가로 가시거든. 이러면 춘향가를 우리가 안 배울 수가 없지. 춘향가 가죠. 춘향가 갈 거예요. 이거를 잘하면 이별가로 건너뛸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걸 잘 못해서 이 감정을 소화를 못하면 저 초합부터 저 이제 저기 봐야 방자해야 낙이 한 장 지어라. 그래 타고 어 야 야 가서 어 춘향이 좀 불러봐 이 새끼야. 아니 나 그렇게 못 불러와. 왜 못 불러와? 아, 그 여자 이렇게 허란 여자 아니걸랑? 어, 그 여자 저기 그런 여자 아니야? 이 형반아,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런 게 다 말해. 뭐, 왔다. 아프고 그런 얘기지. 그런 이야기야. 너 좀 가서 좀 데려와 봐, 저 여자. 건들건들하니 재밌지. 그거 뭐여? 아, 그거 사람 아니여, 그거. 사람 아니라고. 그게 막 나중에는 이제 속이다가. 이걸 퇴기 월매 달 춘향이여. 근데 자기 행실이 도고해. 어? 탁, 이렇게 놓고 도고해서 함부로 그렇게 건들 사람이 아니야. 어, 문학, 공부도 하고 말이야. 백과춘협에 문자나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여인이야. 당신 함부로 건들었다 큰일 나. 그리고 그래봬도 해동 성찬판 때 그게 그 저기 뭐야 말하자면 반쪽 양반이긴 해도 해동 성찬판의 저 자손이란 말이야. 성춘향이 그냥 저기가 아니라고. 성찬판의 딸이지. 참 그런 데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배워도 괜찮아. 그렇지, 처음부터 배워도 멋있지. 멋있어. 근데 이별가로 들어가면 너무 진해. 너무 바로 진하게 이별가로 뛰어들어가면은 그래. 여 앞에서 달궈야 돼. 달구면서 찹찹찹찹. 가서 이렇게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글로 딱 단도직입으로 막 그렇게 째고 들어가면 감정도 그렇고 감당 못할 거예요. 감당 못해. 감당 못해. 달고 가는 게 좋아. 처음부터. 이별가만 해도 30 몇 분을 불러야 돼요. 지러. 엄청나게 지러. 이별이 길어요. 너 잘 있거라 나 잘 가라 방자 말처럼 여보 도련님 본디 이별이라는 것은 너 잘 있거라 나 잘 거라 그것이 분명 이별이지 뭔 놈의 이별을 뼈가 녹도록 간단 말이오. 뼈가 녹도록 간단 말이오. 어서 가십시다. 지금 내 행차 다 떠나고 좀 기다리고 있지 않소 도련님이 저련님 오기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별이 어디 그래요? 안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방자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도 안 온 게 뭔 놈이 입을 이렇게 뼈가 녹도록이요. 빨리 가자고. 어, 사또 난리 났어. 빨리 가자고. 서울로 지금 이사를 가잖아. 승진해서 동부 승진 당상하여. 동부 승진.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남은 부산은 외직이잖아. 다 이런 건. 이제 내직이지. 동부 승진이니까. 중앙으로. 그러니까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동부 승진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참 멋있어. 진짜 멋있어. 고전은 고전이 진짜. 나 이렇게 노래 불러보니까 알겠어. 자 가난이 한 번만 더 하고.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래서 감정을 여기서 키워. 맞아. 여기서 이런 데서 키우고 박타령에서 키우고 키워야 우리가 그 슬픔에 대한 그런 게 생겨. 응? 슬픔에 대한 막 그 단련이 돼야 돼. 슬픔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에 단련이 되어야 돼. 감정으로. 그래서 노래에 실어내야지. 가요만 슬프게 부를 일이 아니지. 판소리는 더 슬퍼. 가나니야
가나니아 시작. 가나니아 가나니아 원수년노 가나니아 이 건변은 잘 타는 곳 복이라 하는 것은 이 건변은 잘 타는 곳 북두 칠성님이 복 마련을 하셨던가 북두 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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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저기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걸 쭉 떨어뜨려 줘야 돼. 북두 칠성 여기가 북두 칠성님이 복 마련을 하셨던가 시작 북두 칠성님이 복 마련을 하셨던가 삼신제 왕진미 집자리 질적어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따라 질적어 명과 수복을 첨지오느냐 자루다 이년의 신세는 너희 허여 복슬년의 팔자로다 이년의 신세는 너희 허여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웬일이라 한 말이냐 허벅허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허벅허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들으시네요. 제가 그냥 오히려 더 고마울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율태공님 예. 인사를 하시지요. 공수 배.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오늘 이런 날 오셔주신 회원님들은 정말 귀한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지 사람아. 6개월에 먹는데요, 6개월. 그러면은 중마곡으로 갑시다. 중마곡? 네. 중마곡으로 가서 먹어. 자기야 연락해봐.